반갑습니다. 아, 제가 또 병이 도지었습니다. 무슨 병이냐면 글러브병이에요. 장비병이죠. 제가 글러브 제작을 한지한 5년 정도 됐어요. 네, 글러브에 너무 관심이 있어서 제작을 한지 5년이 됐습니다. 여기 있는 거다 제가 제작해 본 거예요. 네, 헤드기어도 제작해 봤고요. 그래서 파키스탄, 중국 이렇게 제작 의뢰를 해봤는데요. 원단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기존 중국이나 파키스탄에 있는 가죽 원단을 갖고 하면 이제 다 거기서 거기에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원단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원단을 구해서 공장으로 보내줘야지만 제가 원하는 그런 퀄리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위닝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너무 좋아요, 진짜로. 일본 제품인데, 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위닝 같은 글러브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계속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제일 처음 파키스탄에다가 의뢰했던 글러브예요. 이 글러브를 만들었을 때 처음에 여기가 전부 터지는 거예요. 조금만 쓰면. 바느질이 약해서. 그래서 얘는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요 가죽 글러브를 제가 의뢰를 했는데요. 얘는 선수분들 몇 분을 지원했어요, 제가. 근데 백치는 맛이 너무 좋다고. 관장님들도 몇분 지원해드려. 한번 써보고 평가해달라고 지원해드렸거든요. 근데, 정말 좋다. 그런 평을 많이 받았어요. 예.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바느질이 너무 안 좋아서 이게 다 터졌습니다. 네. 심지어 이 안쪽에 이 글러브 안쪽에 이 안쪽에 여기도 다 터졌어요. 그래서 얘도 실패했습니다. 2세대, 1세대, 2세대. 그리고 3세대로 넘어와요. 3세대. 얘는 좋아요. 예, 진짜 좋습니다. 제가 껴도 좋아요. 예, 튼튼하고 뭐 어디 내놔도 꿀리지가 않아요. 3세대까지 넘어옵니다. 그리고 4세대. 뭐 스파링용으로 만든 건데 진짜 좋아요. 예, 얘는 20온스에 엄청 크죠? 그래서 20온스까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4세대까지 넘어오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파키스탄에 있는 원단의 글러브를 제작하게 되면 그냥 기존에 나와 있는 그런 글러브들하고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퀄리티가 안 나와서 못 만들어서 제가 못하는 거죠. 네, 제가 더 열정을 갖고 원단을 수급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출시를 미뤘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가죽 제품은 또 거기서 거기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인조 가죽으로 체육관에서 쓸수 있는 그런 글러브들을 제작해 봤습니다. 마이크로 파이버 재질이고요. 제 로고 접니다에 못생긴 빡빡이 아저씨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얘는 아이바폼이에요. 아마추어 엘리트 아이바폼. 그래서 정권 보호가 엄청 잘 돼요. 그래서 엄청 오래 쓰더라고요. 색깔은 빨리 빠지는데 엄청 오래 써요. 얘도 마찬가지로 인조 가죽이고요. 얘는 마이크로 파이버 아니고 그냥 PU 인조 가죽. 폼은 아이바폼이에요. 근데 얘도 엄청 오래 써요. 이 폼이 깨지질 않더라고요. 예, 아무리 오래 두드려도 깨지질 않아요. 그래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렴하게 요두 제품은 체육관이나 이런 데 쓰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중국 공장에서 또 의뢰한 스파링용 글러브인데요. 얘도 그냥 PU예요. 얘도 그냥 PU인데 스파링하기엔 좋더라고요. 네. 폼도 괜찮고 그래요. 그래서 재질만 더 업그레이드 되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저렴한 글러브들의 특징이 이 벨크로가 금방 떨어져요. 그리고 이 벨크로가 이 떨어지면 매트에 떨어지면 이제 검은색으로서 가시처럼 발에 찔려요. 네.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벨크로를 좀 보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스파링 글러브 16온스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16온스 스파링 글러브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재질은 마이크로 파이버로 할 거고요. 마이크로 파이버가 좀 좋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예. 플라이 라인도 그렇고, 플라이 엑스 라인에서도 그렇고, 요새 마이크로 파이버도 재질이 좋은 거는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마이크로 파이버 재질로 한번 글러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러브를 만들기 전에 이제 디자인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한번 디자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의 그림 수준이 거의 피카소기 때문에 엄청난 작품이 나올 겁니다. 아, 진짜 잘 그리죠. 예, 글러브. 벌써 다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러브에, 이렇게. 제가 또 한국을 너무 사랑하니까, 로고는 KOR로 이렇게 하고, 재질은 마이크로 파이버로 하고요. 벨크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스는 16온스 이렇게 하고요. 색깔은 검정, 엄지 부분 빨강, 그리고 벨크로 부분은 흰색, 그다음에 안쪽 손바닥 이건 빨간색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흰 아니 원래 검빨흰 조합이 아주 간지나는 조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스트를 먼저 해야 되니까 그 위닝 홈페이지 가면 색깔 넣어보기가 있어요. 그래서 위닝 홈페이지에서 색깔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1번. 여기 1번, 블랙.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2번. 여기 2번 누르면 돼요. 2번 누르고, 빨강. 이렇게 하고요. 4번, 5번, 빨강 하겠습니다. 3번부터 해야 되는 거야. 3번 흰색. 3번, 화이트. 그 다음에 4번, 빨강. 5번도, 빨강, 6번이 벨크로, 화이트.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마이크로 파이버로 봐. 마이크로 파이버 재질로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검, 빨, 흰 조합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글러브 샘플 사진이 도착했어요. 완전 마음에 들어요. 색깔 너무 잘 나왔어요. 검, 빨, 흰으로, 흰 검, 빨로 너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폼은 오줌 폼이에요. 오줌 폼이고, 첫 번째는 얇은 폼을 집어넣었어요. 네, 그래서 손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더 두꺼운 폼을 집어넣어서 정권 보호를 할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얇은 층으로 폼을 하나 더 넣었고요. 네 번째는 보호를 많이 할수 있게끔 더 두꺼운 폼으로 덮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좀 완충을 할수 있는 폼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화이버가 요새 천연 가죽 못지않게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요새
조금 큰 회사들도 마이크로파이버 재질을 조금 이렇게 선택해서 제품을 많이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만들어 봤고요. 글러브가 오면 선수분들, 관장님들이랑 한번 또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